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조만간 추석이라 그런지 이런 사연들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제목. 몸이 너무 아파서 이번 성묘 못 간다고 했더니 뭔 소리냐?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반드시 꼭 와야지! 이렇게 난리치는 시부라는 인간. 그래요. 이제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꺼지라고. 원제. 아니, 성묘 안 간다고 한 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며느리가 성묘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 저희 남편 보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남편 탓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뭐, 딩크는 아니고요. 저희 시할머니, 할아버지 두분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선산에 모셔져 있는데요. 당연히 당신들 장례식은 물론이고, 당시 장지까지 다 따라갔어요. 손주 며느리니까. 그리고 작년 설, 추석 등등등. 성묘 때 매번 다 따라갔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요, 이런 것 자체를 혐오하거나 싫어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뭔가 사정이 있으면 못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간게 이렇게 나쁜 건가 싶어서 글 써보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죠. 저희 시댁은 명절 전에 성묘를 미리 갑니다. 그런 집안들 많죠.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오늘이에요, 오늘. 특히 요즘 회사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정도라 남편한테 못 간다고 했고, 그렇게 남편만 보냈는데요. 아니, 사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쉬라고. 그랬는데, 바로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니, 너 뭐냐? 도대체 왜안 오겠다는 거야? 어? 1년에 딱 두어 번 오는 건데 말이지. 그거 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니, 너가 다른 고모들이랑 그집 며느리들 전부 다 오는데, 이렇게 너만 딱안 오면, 어? 니 시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겠냐? 어? 이러는 거야. 저희 남편 사촌 형제들 중에 최근 결혼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그 중에 며느리 한 명은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배가 불러도 오는데 너는 왜안 오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기는 거야. 그래도 저는 좋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요,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랬더니, 아니, 몸이 안 좋다 해도 이런 거에 빠지면 되겠냐? 아니지. 오히려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참석을 해야지. 복을 받아야지, 임마! 이런 소리를 했고, 게다가 통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도 바로 전화를 하더니, 아이고, 꽁꽁아. 너그 시아버지 지금 화 많이 나셨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너꼭 와야 될것 같다. 아이고, 저 양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힘들고 아파도 좀 참고 얼른 건너오거라. 이럽니다.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까 시아버지가 뭐 두어 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마다 그 전날 가서 음식 몇 시간씩 같이 하고, 당일에도 당연히 가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성묘 당일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가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도 그런 거거든요. 또 생신 때도 가고, 왔다 갔다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이게 왜두 번이야? 어? 설마 성묘만 따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명절 당일도 아니고 성묘 안 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숨이 턱턱 막혀요. 미치겠어요. 비록 저희 남편 뭐 중간에서 자기 나름 전달은 잘 했겠지만 그래봤자 자기 아버지한테는 감히 거스르질 못해요. 그나마 어머님한테만 이야기할 뿐 아버지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겨우 말이나 꺼내면 다행이죠. 여하튼 이두 분의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너무 그지 같아요. 정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는 되어야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했는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래도 와야지. 어? 네가 안 오면 임마 이 시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냐? 이런 말만 반복하고. 아니, 며느리 아픈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 다 떠나서 며느리가 성묘 안 가는 걸 가지고 이게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 일이냐고.
참고로 그 선상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3시간이에요. 뭐 이게 못갈 거리는 아니죠. 아니지만 저는 진짜 여기를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특히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갈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다고요. 지난 설에 같이 갔고요. 이번에 남편도 제 상태 보고 정말 안 되겠는지 집에서 쉬어라. 내가 이야기할게. 이래가지고 본인 혼자 간 거라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잠시 후 뒤에 갔다 온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쓰니. 진짜 거지 같은 곳에 시집을 갔네요. 망했네. 2번. 아니, 그냥 있지 뭘또 간다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 세대가. 끝까지 못 간다고 해야지. 거기를 왜 가는 거야? 무조건 자기 몸이 먼저입니다. 쓰니가 아파 쓰러진다 해도 저 늙은 영감탱이가 돌봐줄 것 같아요? 눈이나 깜빡할 것 같냐고. 어른도 없지. 앞으로 성묘 못 간다. 아니, 안 간다고 하세요. 힘들어도, 어?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남은 시간이 편하다고요.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 저는요, 예전에 한번 갔다가 질려서 두번 다시는 안 간다 했어요. 싸우라고. 왜안 싸워? 3번. 아니, 진짜 왜들 이러냐? 이 나라 대한민국 식자들, 며느리가 안 보이면 뭐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며느리가 백신이야? 4번. 며느리라면 그게 만삭 임산부라도 죽자 사자 끌고 가는 것들인데, 그깟 몸뚱이 좀 아픈 게뭐 대수겠나요? 이러니까 개념 썩었다, 시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지 딸이 아파도 저딴 소리 했을까 싶다. 5번. 이야, 이건 뭐 임산부도 와야 되고, 몸이 아파도 와야 되고,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정성 가문인 줄 알겠네. 깔깔깔깔. 6번.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욕도 안 나올 지경이야. 아니, 남의 새끼들한테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야? 어? 아, 지들이 부모야? 아니, 부모면 더안 하겠지. 7번. 나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정말 억지로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도 컨디션 안 좋으면 참음이 엄청 심하고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나는 편인데, 이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부러 작정을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안 자고 컨디션 완전 개똥으로 만든 뒤에 그런 상황에서 밥 억지로 우걱우걱 먹고 갔죠. 그리고 15차에서 웩웩 다 토했어요. 일부러 토한 거죠. 아픈 사람 억지로 오게 만들었으니 이건 뭐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얼굴만 개똥 씹은 표정 시퍼렇게 질리는데, 사실 그때 몸은 많이 아플고 힘들었지만 그 얼굴 보니까 너무 통쾌하더라고. 뭐그 뒤로 안 가도 아무 소리 못해요. 가면 또 토해버릴 거야. 쓰니도 한번 토해봐요. 8번. 아니, 미친. 맨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만 안 가는 건데, 그것도 몸이 아파서 못 간다는 건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인류에 떨어진다. 아니, 무슨 악마 새끼도 아니고 왜 사람을 괴롭혀? 9번. 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와야 하는 거라고? 꼭 보면 그래요. 조상 덕 하나도 못본 것들만 저렇게 꾸역꾸역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아들은 이혼 엔딩 말이지. 복을 받아서. 추가. 결국 저희 남편 생각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받아주는 시늉만 대충하고, 이거 말고 그 어떤 말도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빈말이라도, 그래, 그 몸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런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고 과한 걸 바란 걸까요? 정말이에요. 그 한마디면 그냥 참아보려고 했어요, 저도. 근데 이러는 걸 보니까 저를 사람으로, 아니,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딱 드는데, 아까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 전화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더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뭔데 안 좋은 몸으로 또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서 있어야 하는 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가? 이런 현타만 옵니다. 특히 사람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 모습에 진저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성묘 끝나자마자 바로 저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이거 하고 나면 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가겠다 난리 쳐가지고 싸우고 저 혼자 집에 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건 막상 그렇게 갔더니 이런 세상에 손주 누구누구는 지방 살아서 멀어가지고 못 오고 또 누구누구는 원래부터 연을 끊어가지고 안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조상님이 그리 중하고 성묘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라면 당연히 자기 손주들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뭔개 같은 꼬라지야. 며느리 보기 안 부끄럽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생신이든 저는 절대 죽어도 안 가기로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요. 당연히 연락도 안할 거고요. 그냥 영원히 이대로 연 끊어버릴 겁니다.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한다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까 싶어서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어요. 그냥 제 편한 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인간. 이거 대접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제 말이 맞죠? 댓글 1번. 아니, 진짜 갔다 왔네. 도대체 거길 왜 가는 거야? 쓰니 니네 할아버지랑 할머니 산소 어디 있는지 알긴 해요? 만약 우리 시부모가 이렇게 나오면 나 절대 안 참지. 바로 이혼 통보하고 남편은 짐 싸서 본가로 보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대동해가지고 찾아가서 계랄죄 했을 거야. 엎어버린다고. 2번. 야, 그렇게 억지로 갔는데 아픈데 와줘서 고맙다, 고생했다, 몸은 좀 어떠냐, 등등등. 그 흔해 빠진 빈말 한마디 없고,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정말 나였다면 거기서 바로 엎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요. 이제 절대 가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넘기고, 님은 오직 님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저런 것들 절대 어른 아니야. 맞아요. 그냥 쌩 까면 돼요. 3번. 저러다 지 아들이 이혼당하면 그때는 조상 탓을 할 건가? 아니면 반대로 이것도 조상님 덕이라고 할 건가? 깔깔깔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아니, 근데 저거는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진짜 조상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의 위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체면, 위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뭔가 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갑질이죠, 갑질. 진짜 조상님을 위했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그냥 솔선수범 해가지고 본받게 만들죠. 그게 어른이죠. 저게 무슨 어른입니까? 그냥 양아치지. 감사합니다.